여기 저 거제 통큰 낚시 물류센터, 그러니까 거제에서 통영 가는 길에 여기 어촌 마을이 있어가지고 와봤는데, 이쪽을 보면 수심이 엄청 낮고 요쪽을 보면 엄청 깊고, 혹시나 뱅이가 있을까 해가지고 좀 끌려가지고 지나가다가 내려왔어요. 여기 한번 뱅에 조금 해볼게요. 그늘이고 앉아서 할 수도 있고 좋네. 일단 빵가루 조금, 요, 한두 봉 정도 했고, 그 다음에 미끼 만들었고, 뱅에 타작 어제 쓰다 남은 거, 소프트 이거 하고, 그 다음에 채비, G2G에, 요, 지금 찜움추고, 뭐, 여기에 나중에 뱅이가 피면 목줄지 하려고 했고, 그 다음에 K3, 옛날 그 G3, K3 원터치 봉돌, 여기 직결한데, 원줄 목줄 직결한데 바로 해줬고, 나중에 목줄지를 원줄에다가 할 거니까 목줄을 80cm 이렇게 짧게 했어요. 요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. 이 동네에서는 낚시 처음 하는데, 뭐가 있나? 뭐가 있을란가?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. 아무것도 없는데. 헐, 잡아 한 마리 안 떠오르는데. 이럴 수가 있나? 아, 저 밑에 뭐 조그만한 것들이 몰려들긴 하네. 뱅에가 안 보인다. 일단은 한번 던져볼게요. 빵가루 미끼. 물이 왼쪽으로 살살 가네. 엄청 조그만한 것들, 새끼손가락보다 더 작은 것들이 뭐가 왔네. 지슬이 너무 천천히 내려가나? G2로 바꿔야 되나? 멸치만 보이고 뭐가 떠오르질 않는데. 뭐 용치나 뭐 망상은 안 뭐가 좀 떠올라야 될 건데 아무것도 안 떠오르네. 아주, 아주 간사하게 입질하는 것 같네. 깔아먹는 것 같은데. 아예 핥고 있는 것 같은데. 오. 아, 처음으로 입질이었는데. 멸치가 다 깔가 못 비는데. 왔다, 어. 뭐, 망신이네. 망신. 여기 새우 그대로 있는데. 오, 새우가 그대로 있다. 이게 찌가 내려가는 거 방금 안 보고 줄이 좀 빨리 내려가길래
채트만은 망치겠네. 그래, 이 뭐라도 이 잡어가 있어야지. 아까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. 찌가 왔다. 깜빡깜빡하네요. 이제 뭐가 잡어가 조금 보이네. 그래, 이렇게 돼야지. 망치든 뭐든. 오! 오! 망치. 길다. 엄청 기네, 망치가. 사람으로 치면 1m 한 90. 와, 숭어도 왔다. 이제 뭐가 좀 모이네, 고기들이. 뱅에 빼고 다 온 것 같은데. 뭐지? 와, 가을도 아니고 살감시. 니는 거먹이인데다가 아기인데다가. 와, 살감시. 역시 감시라서 손맛은 좋네. 놔줄게, 놔줄게. 아, 뱅이 못 잡아도 손맛은 봤다. 벌써 산란을 해가지고 저만큼 크진 않았을 건데, 맞죠? 거의 뭐 한 달 보름 이 정도밖에 안 된대. 저리 마이크업 있나? 오늘은 아주 소소한 짬낚시구만. 뱅이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. 밑밥 속도하고 채비 내려가는 속도하고 거의 비슷하네. 때문나. 진짜 바람 한 점 없고 날씨도 좋고 낚시를 한 시간밖에 못 한다는 거. 조선소 퇴근 시간이 참 엄청 밀리겠네. 여기서 물이 조금만 더 가면 입질 팍팍 할 것 같은데, 맞죠? 빨아먹는다고요? 감시 잡고 나서 고기가 다 도망간 것 같은데요. 오, 뭐가 물고 있다. 망신가? 에이, 망신은 계속 빠지네. 왔다. 아씨, 살짝 걸렸다 빠지네. 이거는 이런 건 무조건 망치예요. 망치는 새우가 살아 있더라고요. 소소하게 재밌네. 큰 거 많이 잡고 뭐 그런 거보다 더 힐링되는 것 같은데. 잠깐 두 시간 짬네 와가지고. 해가 넘어간다. 야, 정체를 알아냈다. 이거 통영이나 거제 이런 데서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동해 쪽에는 JJ라고 있어요. JJ.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여기 통영 이런 데서는 그냥 조택이라 불러요. 조택이 진짜 조그만하네. 한 6, 7cm. 야, 새우는 내가 재활용해야 되겠다.
이번에는 뭘까요? 망상어. 야, 잘 놀았다. 갯바위 제대로 출조한 것보다 더 힐링됐다. 2시간 동안 나하고 놀아준다고 고맙다.